우리 카드덱을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카드가 너무 작네요. 우선 우리 카드덱을 선택해주신 분들. 연애를 보자면 조만간 굉장히 좋은 인연이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엠프레스 카드가 우선은 보여지시고 여기 풀물 고스트라는 카드에서 봤을 때 이 고스트가 컵이거든요. 유니버셜이랑은 상징성을 조금 캐릭터로 다르게 썼는데 귀엽습니다. 아무튼 이제껏 사실 나에게 들어왔던 어떤 인연들이 없진 않았을 거다. 오히려 나를 좋아라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이성들은 많았는데 나의 성이 안 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외모도 출중하고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몸매도 괜찮고 돈도 잘 버는 그런 팔방미인의 이미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자분들도 팔방미인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셨는데 내가 짝이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Wheel of Fortune 이라는 카드가 뜨셨어요. 이런 인연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제 재회운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오랜 기간 사귀어 오셨고 그 중에서 많은 날들을 헤어지시고 다시 만나시기도 하시는 그런 인연분들께는 무조건 이 카드가 메인으로 뜹니다. 근데 뭐 헤어지고 말고가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운명적인 인연이 조만간 들어오실 수 있겠다. 2, 3개월 내로 분명히 본인에게 운명적인 어떤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과 장기 연애 내지는 결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조언이나 혹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지 한번 카드를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로스 오라클 카드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코이니스라는 카드가 뜹니다. 여기서는 나의 어떤 적극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의 호감을 표현을 하라 라는 카드로 많이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 이 카드덱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이제껏 연애에 너무 많이 수동적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쟤네가 나한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면은 남녀가 서로에게 끼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여자처럼 우리 카드덱을 선택하신 분들도 나의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적극성을 띄었을 때 좀 더 좋은 관계로 가실 수 있겠다 점 명심하시고 이 사람이다 꽂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의 짝이 되실 테니 조금만 더 기다리고 노력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카드덱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령을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카드가 너무 작은 것 같네요. Six of Bats 그리고 Fool Seven of Pumpkins 라는 카드에 이렇게 뜨셨는데 어때요? 전반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뉴페이스와 예전에 알던 지인 둘 다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페이스와 연이 닿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행복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엄청 인기쟁이네요. 두 분 다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이전에 아쉽게 좀 헤어졌다. 감정은 되게 좋았는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헤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새로운 분은 아까 약간 가볍게 만나기 좋다 마음 편안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원래 낙천주의의 성향이신 사람일 수 있고 특히나 나에 대한 감정 자체가 좋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는 사람의 뉴페이스 이렇게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고르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연애가 바로 시작한다 라는 모습까지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 두 명의 이성, 동성, 연인 후보를 두고 내가 고민을 하시는 건 보여지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 카드죠? 둘 중에 하나를 잘 골라 잡으면 됩니다. 네, 지금 너무 오래 고민을 하실 수 있다
라는 점만 좀 명심하시고 빠르게 선택을 하려고 하면 좋겠고요. 주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로스 오라클 카드로 한번 볼게요. 패션 카드가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카드가 떴어요. 지금 당장 진짜 최고의 연인을 내가 가려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요. 사실 조건적인 걸 고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비슷한 수준이라 내가 잘 못 고르겠다라고 할 텐데 정말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애정이 가는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전에 알던 지인보다는 새로운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데 어떤 조건적인 부분은 예전에 알던 분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일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주원에서는 나에게 더욱더 설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점 명심하시고 우리 유령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라큘라를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드라큘라를 선택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나의 매력이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또한 누군가를 잘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드셔가지고 이 자리 저 자리 많이 나가볼 수 있는 상황이신데 사실 나의 짝은 내가 생각하고 어딘가 노력하고 소개팅을 바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인연보다는 정말 갑작스럽게 나를 마음에 들어서 다가오는 인연이 나의 짝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두세 달 정도대로 나에게 인연이 다가올 수 있는데 나는 가볍게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꽂혀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분이 나에게 정말 헌신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이 드라큘라를 선택해 주신 분들이 연애운이 궁금해서 저의 이 리딩을 들으시긴 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연애의 그 둘만의 어떤 관계를 잘 쌓아와야지 성숙한 연애를 해야지 이러신 마음들보다는 가볍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좀 알아가 보고 싶은 마음, 썸만 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보여집니다. 혹은 이 사람을 만날 때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더라도. 그래서 많이 재보고 싶고 다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또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가치가 없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조언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로스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할게요. 길트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사실 약간 바람둥이의 카드가 떴는데 이게 우리 드라큘라를 선택한 님들이 여러 명을 만나고 싶으셔서 이 카드가 떴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조금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서 이런 카드가 뜬 것 같습니다. 정말 바람 피는 사람이다, 뭐 불륜이다 이렇게까지는 리딩을 못 해드려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치만 나 또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게 약간 남들이 보기엔 불쾌할 수 있다. 특히나 내가 잘 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보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고 그런 실수 안 하시면 좋은 연애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에게 마음이 가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과 잘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드라큘라를 선택해 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호박을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호박을 선택해 주신 분들 여기서도 펌킨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연애운을 봤는데 사실은 일적인 카드들 혹은 어떤 나의 목표 같은 것들이 많이 뜨는 그런 흐름입니다. 운세를 보거나 아니면 개인 상담이면 더 디테일하게 말하겠지만 사실 연애와는 관련 없는 활동들로 인해서 바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신다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던가 매장을 내셔가지고 그거를 잘 꾸려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던가 등등등의 상황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애할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혹은 어떤 고객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거래처들
이렇게 좀 오며가면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인연들 중에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다가오는 흐름은 있는데 나의 적극성이 거의 없는 0의 수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 연인이 된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우신 그런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한둘은 있는데 찔러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3개월 내로는 있으실 것 같으신데 내가 당장은 거기를 걔랑 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딱 판단을 못 내려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언을 한 번 더 뽑아보고 얘기를 좀 할게요. 에어스 오라클 카드로 볼게요. Indifference라는 카드가 떴네요.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야, 잘 사귀어보자, 호박을 고른 너야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있는데 당장 우리 이 선택을 해주신 분들은 굳이 얘랑 연애할 바에는 그냥 하지 말까? 아, 근데 외롭긴 한데 애매하다 하시면서 고민만 하고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보다는 본인이 지금 목표로 하시는 일, 프로젝트, 커리어, 공부 등등 돈벌이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나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있으니 너무 쳐내지 말고 좀 기회는 줬으면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호박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울을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방울을 선택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적으로 좀 못하는 상황? 연애를 할 수가 없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 있으시거나 가령 내가 좀 외지에 나와 있다, 친구들과는 멀리 지내고 있다,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 혹은 군대나 아니면 어떤 3교대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어떤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못 만나고 자만추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보여져요. 근데 사실 지금부터 앞으로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적인 제약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못 만나는 상황이 많이 보여지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벽이 생각보다 견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은 뭐가 들어오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좋게 보는 상사 혹은 윗사람, 어른들이 주선해주는 어떤 소개운이 보여집니다.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쉽게 연애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연애도 약간 저는 감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때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연애를 너무 좀 생각을 안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셔서인지 조금 헤매면서 가는 느낌은 듭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연애를 되게 로맨틱하게 끌어가시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아, 이 사람이랑 잘 만나가 보고 싶은데 얘랑 만나서 행복한 연애가 과연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 흐름이네요.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 어른이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아, 너 진짜 네 남친 진짜 괜찮다, 네 여친 정말 괜찮은 여자다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선 조언을 보고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할게요. 언드레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좀 진중한 사람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제 들어올 연인분이 굉장히 진중하고 약간 개그를 하거나 막 장난치고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예의를 차 중시하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본인이 먼저 다가가려는 모두 노력이 우리 관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오픈하기 싫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연애는 솔직함이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건 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는 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긴밀한 은밀한 속내까지 털어놓으시면서 나에 대한 어떤 감정 그리고 생각
가치관을 공유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의식하면서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되게 전형적인 선 봐가지고 예의 차리면서 안 친해진 커플이 보여지시거든요. 물론 연애 초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의 성향 자체도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볼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거나 하기보단 내가 먼저 이 사람에게 좀 마음의 문을 열게끔 대화로 잘 풀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더욱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나 또한 만족도가 높은 관계로 가실 수 있다니까 꼭 노력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